자, 이번 시간에 물을 뿌려서 뒷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됐고, 다음에는 티슈가 있으면 좋고, 예, 휴지가 최고예요. 그 다음, 군청, 먹, 저기다 더 깎고 하면 되겠고. 먹 여기 있고. 알았습니다. 더 짜요, 선생님? 예, 그한 덩어리만 더 만들어 놓으세요. 먼저 번에 칠했는데 또 한, 또. 먼저 번에 했던 거예요? 네. 그거 희한하다. 왜 근데 안한 것처럼 보일까? 근데 지난 시간에 좀 모인 게좀 판단을 잘못했는 모양이네. 희한하다. 너무 이상한데. 폭포, 폭포. 폭포. 아, 폭포에 폭포. 자, 요거로다 채색. 군청과 먹을 섞는다. 예. 오늘 마무리해, 선생님, 그런 거? 그렇죠. 요런 정도의 색깔로다가 채색을 해주게 됩니다. 아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둡게. 이건 또 뭐야? 하늘은 남겨두고 땅만 찍어내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아. 기분에 이상하네. 여길 내가 왜 그냥 놔뒀을까? 지난 시간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간이 없으셔서 글쎄요. 이것도 쏙, 뭐, 이렇게 안개 비싸게 했을 텐데, 전혀 붓이 안 지나가는데. 전혀 붓이 안 지나가. 하얀 폭포줄기 덮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물을 칠하지 않으셨어요. 폭포는. 폭포. 허옇게 남겨요. 좀 이런데 살짝 건드려주고. 재밌어 죽어 저기 재밌어 죽어. 예? 저 동네는 재밌어서 죽어. 뭐 때문에 재밌을까? 멋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안 했어요. 글쎄, 그거 안 했지. 지난 시간에 저기 요만 했지. 산만. 쓱쓱쓱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구름으로 지나가야지. 구름으로 뭉게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폭포 아래쪽으로는 강조를 좀 해주기 위해서 조금 짙게 눌러줘야지. 폭포 물보라를 갖다 강조해주기 위해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슬쩍 묻혀서 먼 산이니까 붉은 색이 너무 강하게 날 필요 없죠. 슥슥슥슥슥슥 위는 좀 강하게 아래는 흐리게. 하지만 구름일 경우에는 아래 좀 눌러주고 이렇게 구름 골짜기. 이쪽 좀 더 여기 위에서 약해 보이니까 좀 더 강조. 이쪽은 좀 더 강조. 툭툭툭툭 치면서 깊이를 더해준다. 툭툭툭툭 치면서 깊게 느껴지게. 툭툭. 여기도 꽉꽉꽉 눌러주고. 슥 사라지고 모서리 쪽은. 그 다음에 솔잎이 메말로 보일까봐 살짝 씌워주고. 됐고 이 위쪽으로 슬쩍 조금 눌러줘야 되겠어요. 슬쩍 은근슬쩍 폭포를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하얗게 강조해주기 위해서 윗부분을 조금 눌러주겠어요. 자, 멀리 보니까 또 산이 있다 이거죠, 이제. 예.
자, 이제 붓질 한 번만 더 하고 끝내야겠어요. 붓질을 한 번만 더 하고 끝. 턱, 턱. 선생님, 이거 이제 보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명. 안 했어요. 시간 잘 간. 먼저 번에 이거 그려놓은 거 그걸로 연구 작품 내도 되죠, 선생님? 먼저 번에? 먼저 번에 내. 먼저 번에 하나 완성인 거 있어요. 그래요? 새로 안 그려도 되는. 네. 그래도 되죠, 선생님? 괜찮아요. 예. 새 구리 없나 못 그려. 나는 하다 하려고 못하네. 나는 여기서 6월 초에 말씀하실 때부터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완성했는 거예요. 오늘 갖다 드렸어요. 아,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